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학생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당정협의회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박대출 정책의장님, 이철규 사무총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태규 간사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논의할 안건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학력 인구 격감 등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반면에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학생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 평가입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공교계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논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수능 입시 대형 학원 등의 거짓 과장 광고 등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서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두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